순천 출신 박보영 전 대법관이 평판사로 임용돼 오늘 여수시 법원으로 첫 출근했습니다. 박 전 대법관은 1심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박보영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9시 반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여수시 법원에 출근했습니다. 박 전 대법관은 첫 출근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. 판사의 꽃으로 꼽히는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시골 판사로 불리는 시군 법원 판사로 복귀하는 건 사법부 7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. 박 전 대법관은 그동안 순회 판사 체제였던 여수시 법원에 상주하며 3천만 원 이하 1심 소액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. 박 전 대법관은 법원 직원을 통해 첫 출근 소감을 밝혔습니다. 고향 쪽에서 근무하게 되어 기쁩니다. 초심을 잃지 않고 1심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. 박 전 대법관은 앞으로 정년까지 남은 8년 동안 여수시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. 지역 법조계는 퇴임 대법관이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